흥행 대박을 예고했던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공개됐습니다.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2만 명도 채 안 왔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7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둔촌주공은 아파트 간 거리가 워낙 짧아서 뷰 논란도 일었고 높은 분양가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 부분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방 3개가 있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모형입니다. 일부 타입은 9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같은 면적의 또 다른 타입은 2대 1을 살짝 웃도는데 그쳤습니다. 앞집 주방이 보이는 설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창문을 열면 앞집 주방 창문이 보이는 이른바 부엌뷰 모형입니다. 제가 줄자로 직접 주방 간 거리를 측정해보니 주방 간 거리가 1.8m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약에 나선 둔촌주공 아파트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7대 1. 3,695가구 모집에 13,0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541가구를 모집한 39제곱미터의 경우 56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시장에서 점친 10만 청약설 예측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조한 성적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깊은 침체와 함께 무리한 설계와 높은 분양가가 꼽힙니다. 주변 청약들이 되게 청약은 싸게 돼가지고 시세는 올라온 건데 15억이 아니라 10억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있을 건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내년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규 분양마저도 이제 구매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남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 더 길어지거나. 다만 경쟁률보다 청약 이후 실제 계약률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